달걀 부탁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요일 오전입니다. 해가 그냥 반짝 났네요. 세상에. 요 녀석은 우리 초코라인.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꽃이 안 예쁜 그 다육이 꽃 중에 요 녀석 진짜 초코라인 꽃이 진짜 순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예쁜 게. 이렇게 요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초코라인의 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양로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고요. 자 수연이는 물을 많이 먹고 입장이 총총해졌습니다. 여기 제가 적심을 했던 화재가 여기가 지금 얘는 화재 아니고 적기성이에요. 적기성인데 적기성은 보면은 이 피부 입장 표면에 이 그 모공이 훨씬 더 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즘 햇빛 굉장히 많이 받는 자리에 있는데 진짜 탈색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색감이 안 예뻐지더라고요. 탈색되는 것 같은 느낌에다가 지금 새로 나오는 잎들은 물을 지금 빗물을 많이 먹고 지금 새 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초록초록하죠. 제 거 박화장. 얘는 시트리나예요. 요거는 마른힐. 그렇게 자리 못 잡는다고 막 그래더니 세상에 자리 잡고 지금 폭풍 성장 중에 있습니다. 엄청 컸어. 까라솔도 엄청 컸고요. 여기 홍미 완전 똥똥해졌어요. 이 수연이는 진짜로 쪼글쪼글했었는데 활짝 마치고 나서 진짜 엄청나게 지금 커버렸고 얘도 지금 엄청 컸어요. 요 녀석도 지금 굉장히 많이 컸고 얘 지금 익스펙트리아 철아 그리고 얘는 플레르블랑크거든요. 어우 지금 굉장히 짱짱해요. 도테랑 수연이 프릴 수연이 하나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것도 화재 아유 저 루비를 떼야 되는데 화재도 여러분 목대 있게 묵어지는데 이 화재를 진짜 엄청 묵혀갖고 목질환을 시킨 농장의 화재를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어머 어떡해 누다가 초록이가 됐어요. 주황색이었는데 아 그래도 예뻐요. 물을 지금 잔뜩 잎 사이에 물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화상에 조금 강하려고 하면 다육들이 물을 많이 먹으면 화상에 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 농장 사장님들도 그렇게 계세요. 오팔리나 러블리 로즈 자 이렇게 보이고요. 아따 튼튼해 건강한 느낌이 레티지아가 그렇게 빨갛던 애가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다시 조금 이렇게 물이 금방 들어와주는 컨디션하고 물이 이렇게 잠깐 빠져서 다시 또 빨리 드는 컨디션하고는 다른데 다육들이 연두빛이면 물이 다시 금방 들어오는데 녹빛이 완전 그 녹색 있잖아요. 그런 녹빛이면 좀 물드는 속도가 조금 더 느려요. 그래서 묵은 애들은 녹빛이 아니라 물을 먹어도 연두빛으로 이렇게 색감이 올라와요. 진짜 블루엘프도 완전 자리 잡았어요. 이 화분에. 너무 기특하다. 저기 사비아나 로즈가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습하고 물을 많이 먹었으면 다육이 화분에 이끼가 낄 수가 있냐고요. 저 오팔리는 화분에 이끼가 꼈습니다. 유독 얘만 그러네. 저거는 화분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자, 제 거 요거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참 유접곡은 햇볕을 많이 필요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유접곡도 햇볕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해가 부족하면 으짤하죠. 지금 요 녀석은 지금 목질화가 됐죠? 오랫동안 키운 유접곡. 요거는 프리티하고 지금 보니까 을려심하고 제가 지금 같이 키우고 있는 화분인데 밑에 기저 부분에 입꼬지가 돼갖고 요 프리티는 여러분 보면은 군생이 거의 드물어요. 진짜로 군생이 드물고 그냥 외두 하나. 그래서 새끼가 나와도 기저 부분에서 새끼가 나오지 목대 중간에서 얘는 또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아이고 예뻐라. 저는 얘를 제가 화분 관리를 제가 못 해주는 게 얘한테 맞는 화분이 어떤 게 맞을까 되게 고민이 돼요. 그래갖고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어요. 이 프리티도 햇볕 요구량이 굉장히 높아갖고 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색감이 좀 안 이쁘게 그렇게
그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프리티도 햇볕 요구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요. 아, 오늘은 햇볕이 되게 따가워요. 햇볕이 따가워가지고 아유 세상에 또 그 어저께는 막 흐리더니 근데 일기예보를 보면은요 내일도 잠깐 햇볕과 구름이 있고 이제 목요일부터 여러분 목요일부터 제가 있는 지역은 비가 오더라고요. 뭐 정식 장마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비는 그 전부터 옵니다. 참 제 코타로 그 어저께 봤을 때 약간 문제 있는 애가 있었잖아요. 걔 한번 볼게요. 아 문제가 있네. 지금 문제가 계속 번지고 있어요. 이걸 그냥 놔둬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보니까 요거 하나만 두 개 있었는데 지금 두 개가 더 물렀어요. 요거는 좀 어떻게 좀 해줄게요. 물은 잎은 제가 그냥 뜯어냈어요. 바람에 좀 치면서 이렇게 말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보니까 여기도 아랫잎도 약간 문제가 있고 얘는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살짝 문제가 생겼나 봐요. 아 어떻게 예쁘게 키웠던 앤데 코타로가 연속도 완전 새빨갛게 그렇게 물이 드는 다육이거든요. 손톱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 코타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안쪽에다 좀 요양을 좀 시키는 게 맞나. 선풍기 바람을 좀 쐬어주고 싶은데 약간 조금 반그늘에다가 바람이 좀 잘 통하는 곳에 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햇볕에서 좀 옮겨주시는 게 더 좋아요. 햇볕에서 옮겨주시고 화분에서 뽑아갖고 얘를 화분에서 뽑으면 통째로 탁 뽑히잖아요. 그 상태로 며칠 동안 말려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말려갖고 얘를 다시 이제 이렇게 살려내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잠시만요. 역사가 필수템 딸기다라가 나왔습니다. 얘 어떻게 하냐면 이런 애들은 이렇게 뽑아요. 그냥 나와라. 지금 보니까 화분이 젖었죠?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놔둬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이렇게만 해도 바람치고 하면서 배수층도 이렇게 높여놨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게 화분이 말리게 하셔야 돼요. 뿌리가 바짝 말라서 얘네가 물을 더 이상 끌어올리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좀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해갖고 며칠 있다가 얘가 또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는 코타로우는 말려두겠습니다. 차광을 하다가 차광을 걷어가지고 오늘 하루 햇볕 받고 또 얘네들 화상 입는 거 아니야? 귀찮아갖고 저는 오늘 그냥 가려고요. 자 오늘 그 화요일 거리대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어저께는 흐렸는데 오늘은 또 화요일 되니까 또 이렇게 쨍하게 햇볕이 되게 따가워요. 내일부터는 또 구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내내 구름이 있고 목요일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하고 24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상전 우리 다육이님들 잘 건수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회의감이 들 때는 잠깐 쉬세요. 잠깐 쉬셨다가 근데 너무 많이 쉬면 진짜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적당히 좀 쉬셨다가 다시 케어를 좀 해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다육생활 하세요. 저도 진짜로 그 슬럼프 왔을 때는 일주일 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름은 아니었어요. 여름은 아니었었는데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취미생활도 내가 힘들다 생각하면 잠깐씩 쉬어가야죠. 오늘 화요일 오전 거리대에서 다부댁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